북한의 도발과 우리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이 이어지면서 며칠째 포성이 울려 퍼진 연평도에서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연평도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자, 차현진 기자, 오늘은 그곳에서 들리는 소리 없었습니까? 네, 어제까지 사흘 연속 포성이 울려 퍼졌는데 오늘은 잠잠했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연평도 1호 대피소인데요. 지난 금요일에 우리 군이 북한 사격에 맞대응을 할 때 주민 200여 명이 대피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당시 주민들은 간신히 외투만 걸친 채 섬 안에 흩어져 설치된 대피소 8곳으로 몸을 피해야 했습니다. 대피소 안엔 이렇게 취사실이 있어 간단한 조리가 가능하고요.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비상진료소도 마련돼 있습니다. 대피소에 구비된 식량과 비상약들은 주민들이 하루 이상을 버티기에 빠듯할 정도로 충분하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그냥 빈몸으로 급하게 대피소에 왔더니 진짜 어르신네들도 뭐 물이나 한 잔 먹었을까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연평도 주민들은 비교적 차분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해질 무렵 북한의 포격 도발이 사흘간 이어진 터라 피로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군사적 목적에 의해서 또 연평도를 포격할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생각에 잠을 많이 설쳤고 13년 전에 순간적으로 돌발 상황에서 일어났던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트라우마에서 못 깨어나신 분들도 계시고 특히 북한의 9.19 군사합의 파기에 이어 우리 군도 오늘 더 이상 완충지대 없다고 선언했다는 뉴스에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극단으로 치달자라면 우리 정부에서 화해를 써줘야지 장식으로 보여요. 꽃게잡이 철이 아니라 무태 머물고 있는 주민들도 많은데요. 인천항에는 섬에 들어가는 사람만큼이나 육지로 빠져나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런데 일어날 줄 꿈에도 몰랐지. 어제 이제 막 불안해가지고 나는 막 인천 나가 살고 싶더라고. 그래. 연평도 주민들은 무엇보다 남북 간 대치의 여파에 따라 생계에 입을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을 확보할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연평도에서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